자, 첫 번째 카메라 프로파일링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를 하나 찍어서 그 차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대표적인 차트는 지금 보시는 두 가지예요. 요거는 그냥 판때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패스포드라고 해서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쌓여 있어서 지갑처럼 패스포트처럼 이렇게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쫙 펴서 찍고 다시 덮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차트에 지문이 묻으면 걔는 버려야 돼요. 가슴 아프죠? 10만원이 넘는 건데 지문 묻으면 버려야 돼요. 왜? 색깔이 틀어지거든요. 오염되면 버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술품을 복사 촬영해 주시는 그런 유명한 사진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용하는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미술품 옆에 이렇게 차트를 딱 뽑는데 차트가 30년 됐어. 가슴이 아픈데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이제 연배는 많으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트는 그렇게 오래되면. 차트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차트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쓰시면 버리는 게 맞아요. 소모품이에요. 지문 묻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잠깐 하고 덮고 잠깐 하고 덮고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커버가 있는 건 상당히 요긴해요. 그리고 패스포드는 그거 외에도 이쪽에 그 피부톤이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퓨어한 컬러들에 대한 측정치고요. 요 밑에는 피부톤.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중성 그레이드를 찍으면 피부톤이 붉으스름, 푸르스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톤 만들 수 있고 요거는 풍경에서 뭐 물의 색깔이 좀 더 파랗게, 좀 더 녹색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요건 테스트를 해서 지네가 요 정도 색의 시프트가 일어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그레이 카드가 있죠. 그레이 카드가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예전에 봤던 18% 반사율을 갖는 회색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건 흑백에서 좋은 시스템을 적용할 때 쓰는 거고 요즘 그레이 카드가 필요한 이유는 중성 그레이 농도를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카드가 달라요. 옛날 코닥에서 나온 18% 반사율 그레이 카드 뭐 사러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흑백용이에요. 그 약간 쉬프트 있어요. 약간 색깔이 껴있어요. 걔네는. 어쨌거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사진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슈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한 장 처음 찍어놔요. 한 장을. 왜? 지금 이 조명과 이 컨디션에서 지금 색깔이 어떤지를 하나 샘플로 찍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포토샵으로 지워? 아니죠. 이거 어떻게 지워? 그죠? 한 장만 찍고, 한 장만 찍지 않잖아요. 한 씬에 대해서. 처음에 한 장만 찍어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드륵드륵 뭐 다른 수치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세곤도 건드리지 말고 그 수치 그대로 계속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후반 작업에서 얘를 호출해 가지고 그날 찍은 그 상황에 찍은 모든 파일에 똑같은 프로파일을 확 덮어 씌워 버리면 색깔이 이렇게 딱 맞아 버리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얘를 놓고 찍으면요. 색깔이 다 똑같아져요. 그게 또 함정이야. 노을을 기껏 찍어 왔는데 쟤를 갖다 걸어 놓으면 대낮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차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정확한 컬러를 재현해야 되는 프로덕트 광고 사진가들. 이런 사람들은 제품의 컬러가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중성 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내가 색깔을 집어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녁에 찍었는데 아침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 새벽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 그럴 때 기준점이 돼요. 사진을 디지털 사진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컬러 컨트롤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컬러의 중성화예요. 이건 그 세븐 단계라고 해서 단계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색깔을 중성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흰색을 흰색으로,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그레이를 그레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의도된 색깔을 집어넣는 거야. 빨갛게 빨갛게, 파랗게 파랗게. 그래야만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왜 그게 어렵냐면요. 노을 진 거를 그 상태에서 색깔을 집어넣다 보면은 개조가 깨져요. 나중에 디지털은. 그래서 아침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토샵, 아, 내가 뭐 왜 색깔이 이렇게 맛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항상 색을 조정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중성으로 바꾸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차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찍기 전에 그냥 한 장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뭐 계산하고 뭐 찍어보고 이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안에 그 파일을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얘다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로우 파일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우 파일은 카메라마다 다르잖아요. 포맷이. 제조회사에서도 같은 회사에서도 카메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걸 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로우 파일 컨버터 프로그램이나 혹은 지원되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컨버팅을 할 때 DNG 파일로 바꿔요. DNG 파일이 뭐냐면 디지털 네가티브 파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우 파일이 포맷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어도비에서 야 통일해! 그래서 DNG라는 파일 포맷을 만들어서 오픈한 거예요. 자 너네들 모두 다 DNG 파일 포맷을 써.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로우 파일을 편하게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죠. 그래서 캐논은 캐논대로 나가고 니콘은 니콘대로 나가요. 유일하게 따라준 회사는 라이카, 파라소닉 정도가 DNG 파일을 지원해요. 카메라에서. 나머지는 다 자체 로우 파일을 사용하죠. 어쨌거나 그걸로 DNG 파일을 변환한 다음에 걔를 여기다 갖다 그냥 드랍앤드립으로 집어넣으면요. 지가 원래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가 이 차트가 있는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요 상자가 차트 안에 정확히만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오케이 그리고 크리에이트 프로파일을 딱 눌러주면 끝나요. 그러면 그 파일을 저장해줘요. 이게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장소가 바뀌거나 조명이 바뀌면 다시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 왜? 그 환경에 맞는 색깔인 거니까. 조명, 실내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백열등 있고 여기는 형광등 있고 저기는 할로겐 있어. 다중 조명이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 찍어놓고 만들어놓고 거기서 찍은 모든 사진은 일괄 처리해버리면 돼요. 뭐 인테리어 사진이나 이런 때 좋겠죠. 다중광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럴 때 적용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게 어디 저장되냐면요. 그 기본적으로는 포토샵을 지원해요. 어도비스 회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포토샵하고 라이트룸에서 카메라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DCP 파일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포토샵의 로우 파일 컨버팅 프로그램에서 코출을 하면 여기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요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여기 카메라 뭐 프로파일 프리셋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카메라 선택하는 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방금 만든 그 카메라 프로파일이 떠요. 그러면 그것만 선택해주면 얘는 색깔이 뉴트럴라이징 돼서 정확한 컬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다예요. 차트 하나 찍고 집어넣고 돌리고. 이게 사진을 내가 1200장을 찍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하라고? 라이트룸에 가세요. 라이트룸에 집어넣고 프로파일을 호출해서 1200개 딱 선택해 놓고 호출 그럼 끝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처리가 돼요. 바로 이게 카메라 프로파일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예? 캡처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수동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캡처원이 기본적으로 얘를 지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트표를. 근데 심지어는 뭐 블랙매직이나 이런 비디오 툴에서도 컬러 보정하는 컬러 보정을 전문으로 하는 툴은 다 지원돼요. 이 차트가. 그래서 비디오도 따로 나오거든요. 비디오 같은 거는 원래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찍는 장소가 바뀌거나 조명이 바뀌면 우리 가끔 드라마 찍을 때 얘 찍고 얘 찍었는데 그 사이에 해가 넘어갔어. 그럼 색깔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찍기 전에만 잡아주면 맞춰줘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캡처원은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캡처원 프로그램 지금 10이 나왔잖아요. 10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나중에 그거 기회가 되면 저희 지금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거 교육자료 계속 만들어서 과정 동영상 만들어서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네이버 TV에도 두 가지 채널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계속 만들어지는 대로 뿌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DPP에서 만드실 수 있어요. DNG 파일로 만들어서. 근데 DPP도 제가 DPP도 안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너무 불편해서 DPP 프로그램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라이트룸으로 넘어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건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근데 프로그램마다 DPP도 있고 또 좀 그지 같은 게 또 소니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에 다 맞추긴 좀 힘들고, 보통 이제 포토그래퍼들이라든지 대량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인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캡처원이에요. 미국에서 캡처원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핫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커스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라이트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쪽에는 조금 많이 고민이 돼 있는데, 캡처원이나 이런 건 아마 그 엑스라이트랑 뭐 협의가 덜 됐든지 뭐 약간 뭐 조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기능은 예전부터 썼던 거기 때문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수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차트에는 흰색도 있고 블랙도 있거든요. 그리고 퓨어 레드도 있고 퓨어 블루도 있고 퓨어 그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찍어서 그정안 되면 차트표에서 체크해가지고 그거대로 조정만 해놔도 색깔을 뉴트럴라이징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기준점으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